미래엔 언어와 매체 3단원으로 넘어와서 매체에 따른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매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바로 각 매체에서 어떠한 정보 구성 언어를 활용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고 표현을 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말만 바꾸어서 정보 구성 언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구성 언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해당 매체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인쇄 매체는 시각 언어, 그 중에서도 문자를 중심으로 하겠죠. 그 다음, 라디오는 소리, 그러니까 청각 언어를 활용을 할 것이고, 텔레비전은 문자나 음성, 소리,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는 걸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체의 발달 순서대로 보았을 때, 처음에 인쇄 매체는 시각 언어만을 전달할 수 있었고, 또 라디오는 청각 언어만을 구성, 전달,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온 텔레비전은 이두 시각과 청각 언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텔레비전보다 더 발달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양한 디지털 신호로 통합하여서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언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서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내용 나타나 있고요. 이 내용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매체 언어에 복합 양식성이 드러난다 하는 말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보의 양과 질.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새로운 내용이 될 텐데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인쇄 매체, 그리고 전자 매체, 인터넷 매체, 이러한 매체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생산자와 수용자는 어떠한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최초로 지식과 정보를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생산은 특정한 사람들로 한정돼 있었어요. 똑한 사람들만 책을 쓸수 있었고, 또 일정 출판사에서만 책을 출판을 할수 있었죠. 그러한 특성은 대중매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보의 양과 정보의 전파 속도, 영향력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용자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무르게 되고, 방송국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만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죠. 여전히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후로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속도, 정보의 양,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졌다, 파급력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바뀐 점이 무엇이냐? 정보의 생산자. 이제는 개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할수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실시간 생중계, 라이브 스트리밍을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게 된 거죠. 생산자가 확대돼서 누구나 생산을 하게 되는 게 장점, 좋은 점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복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섞이지 않았는지 사실에 왜곡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더욱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덜컥 믿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할 때는 반드시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고 또 내 행동 자체도 내가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 두 번째, 정보 유통 방식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매체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폐쇄적이었다면 인터넷은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 중에서 또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인데요.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에 보존 방법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이나 테이프, 필름 등 기존의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여서 대량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USB라든지 혹은 외장 하드디스크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인터넷의 정보 보존 방법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쇄 매체나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들은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전기적인 사고 등으로 정보가 유실될 걱정이 없어요.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존만 잘 한다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이걸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한꺼번에 이 정보를 다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고 작게 훼손될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잃어버릴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이제 각 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특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이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 매체에 대한 특성을 묻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또 구체적인 예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시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묻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체크를 해볼 부분 보자면요. 책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비교적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시를 한다는 점 우리 신문과 비교를 해서 신문은 책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고 또 비교적 정보의 제공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들 그리고 지면에 제약이 있다 하는 점들 비슷한 인쇄 매체지만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기 좋겠죠. 개별적으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의 경우 우리 앞서 보았던 책이나 신문과 달리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조작하는데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력이 더 크겠죠. 그 점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 지문에서는 이러한 개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에
특성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매체가 오늘날에는 공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책과 신문이 뭐 인터넷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라디오는 어떻게 청각 중심의 의사소통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텔레비전이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특성을 묻는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직접 콘텐츠를 골라서 시청할 수 있는 IPTV 경우에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다른 매체가 서로 공존하는 예시가 되겠죠.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는지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만 있을 때에는 내가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만 해야 했다면 인터넷과 결합한 이후로는 원하는 콘텐츠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달라진 점, 장점 역시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매체가 어떠한 매체를 만났고 그 전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하는 것까지 잘 나누어서 이 사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또 추가로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2번입니다. 인터넷의 특성과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지금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질문하고 댓글로 의사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인터넷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정보 역시도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기를 보면 지금 올레길을 추천받고 싶은데 6코스는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 어떤 사람은 폐쇄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폐쇄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댓글을 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정보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부적절한지 판단하는 건 모두 수용자의 역할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번,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나간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올레길 코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정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협력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댓글 단 사람들 언제 어디서든 지금 댓글을 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3번, 다양한 언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구성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기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3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수용자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다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댓글을 통해서 수용자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본문의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검증 없이 잘못되거나 주관적인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의견이 다른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검증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정보, 주관적인 정보, 잘못된 정보들 많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10번, 보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오늘날 매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 IPTV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IPTV는 텔레비전에 이제 인터넷을 섞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기존의 텔레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검색, 쇼핑, 전화 전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TV에 드러난 오늘날 매체의 특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대체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문다 되어 있는데 여기 IPTV도 일종의 대중매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보의 생산자가 불분명하고 누구나 정보를 복제, 수정하기 쉽다 되어 있는데 우리 IPTV를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결국 방송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가 불분명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송국이나 혹은 IPTV 회사 이러한 사람들이 될 거고요. 누구나 정보를 복제, 수정하기 쉽다 되어 있는데 인터넷만 제시가 되었다면 그랬겠지만 우리가 TV로 송출하는 정보는 쉽게 복제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되어 있는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IPTV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특히 기존의 매체였던 텔레비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사례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다음 4번, 다른 매체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텔레비전, IPTV 들고 다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하나의 언어 양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되어 있는데 TV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 양식을 사용합니다. 영상, 소리, 그리고 그림 혹은 문자, 자막 같은 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교과서 지문 내용 확인하는 11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선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정보에 있어 책은 정보의 질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책은 비교적 정보의 질이 높다 하는 내용 확인을 할수 있어요.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책이라는 매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질은 비교적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책과 같은 인쇄매체로 정보가 만들어져 유통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책 출판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책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책이 출판되어서 유통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리다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한정된 사람만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와 텔레비전, 대중매체에 해당하죠. 대중매체라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다량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번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다음 4번, 인터넷은 인쇄 매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수용, 재생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쇄 매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걸 수정해서 재생산 누구나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인터넷은 정보의 제공과 보존이 편리해진 만큼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보 유실이 절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이야기 할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답 나오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정보 유실, 해킹이라든지 혹은 정기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5번까지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단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매체의 수용과 생산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보다는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지금 두 번째 지문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죠.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소통 목적, 수용자, 그리고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여기 수용자부터 파급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개별 매체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다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소통 목적 제시하는 거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 지문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체를 생산할 때 혹은 매체를 활용할 때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죠. 고려해야 할 점, 소통 목적입니다. 내가 이 매체를 활용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정보 전달과 설득 있는데요. 정보 전달과 설득에 적합한 매체, 뉴스와 광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스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광고는 설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뉴스는 100% 정보 전달, 광고는 100% 설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뉴스가 어떠한 내용인지, 광고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매체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잘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 단원이 매체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와 광고는 우리가 생산하기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생산해낼 수 있는 블로그나 누리소통망의 글을 사례로 활용하여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미적 정서 표현을 위해서 생산한 매체인데요. 블로그의 게시물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블로그의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는 공간 자체가 내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온라인상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고 그 다음 이 블로그의 게시물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매체의 복합 양식성 연결을 지어야겠죠. 단순히 내가 글로 나의 심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양식의 언어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 제시하고 소통 목적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느낌뿐만 아니라 감상문의 경우에도 심미적 정서 표현에 해당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 흔히 생각하는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대화 같은 개인 간의 소통 역시도 빼놓지 말고 꼭 포함을 시켜줘야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문화 형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러한 효용을 가진다 하는 것까지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체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당연히 매체 자료의 수용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나이, 성별, 관심사, 취향, 배경 지식 등 모두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도 글쓰기를 할때 고려할 점 등과 같이 자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 수용자 집단의 크기나 특성과 같이 수용자 집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하는 점, 내용 일치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매체 언어들이 통합된 형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수용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만 적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섞어서 함께 활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본문에서 따로 소제목을 달고 있진 않지만 당연히 매체의 파급력도 고려를 하여서 내가 이 내용이 정말 널리 퍼져도 괜찮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매체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쭉 위로 올라와서 이제 첫 번째 지문의 두 번째 매체 자료 수용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매체 자료의 등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얘기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매체 자료 다양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매체 자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두 번째, 매체 자료의 파급력에서는 우리가 주체적인 수용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가 생산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텐데요. 매체 자료 수용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에서는 조금 더 매체 자료를 평가하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감상과 해석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매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고 평가할 때 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가? 서로 대립되는 관점들을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락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적 작품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정말 아름답다 혹은 독특하다 이러한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그 작품, 그 매체를 예술적인 작품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평가를 했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볼때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한다면 이는 매체 자료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흔히 사이다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복수극 혹은 복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나 자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인함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사회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작품의 주인공이 지금껏 받아왔을 그러한 압박감 혹은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못했을 분노가 카메라의 구도라든지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잘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예술적인 작품성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평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체 자료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했다 혹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 매체 자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상상력이 돋보인다든지 혹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와 같이 평가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라마로 담았다 하면 우리가 그건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반면에 SF 드라마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이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인다든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잘 재현했다든지 하는 평가를 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는 관점에서 평가한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작가의 의식이나 감수성,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체를 통해서 받은 걸 중심으로 다시 반응을 보일 텐데 이 독자의 수용 태도나 방법, 다시 말해 전달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각각 작가의 의식, 감수성 중심의 평가, 그리고 독자의 수용 태도 혹은 방법 중심의 평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가지 평가와 해석 기준 꼭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흔히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평가를 제시하고 이 평가에 반영된 관점, 이 평가가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특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서 관련된 기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2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평가를 제시한 다음에 선지 내용을 보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영희는요, 지금 기생충이 세 가족의 기생관계를 짜임새 있는 설정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품의 표현 방법에 주목을 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품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철수는 영화가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그리고 있는데 빈부 격차가 뒤집어지는 이러한 현실이 단지 꿈이고 상상일 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결말 때문에 더욱 암울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수 역시 영화의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효영은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이 현실을 사유하게 하면서 통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받아들인 관객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관객 중심 혹은 독자 중심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영관은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반응이 불편하다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독자 중심 혹은 수용자 중심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영과 영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크게 보자면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독자 중심 혹은 수용자 중심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우상의 경우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감독의 문제의식 자신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영, 영관과 다르게 감독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국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
우리 본문의 지문 내용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매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그리고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매체 자료란 무엇인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이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락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고요. 니은, 매체 자료의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소통 목적,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적절하다. 그 다음 디귿,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는 블로그의 게시물로 적절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해 생산한 매체 자료의 예시로 뉴스와 광고 외에도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에 글과 영상을 올리거나 UCC, 인터넷 방송 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 역시도 확인할 수 있더라. 다음 리을, 매체 자료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매체 자료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체 자료의 수용과 관련된 가 지문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 반으로 나누었을 때 앞부분 설명 적절하고요. 또 이렇게 관점과 가치가 다양하고 이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동일한 매체 자료라 할지라도 해석이 다양해지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다. 마지막 미음,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수용자의 나이, 성별, 관심사,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수용자 집단의 크기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에서 생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적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적절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여기 보기의 내용이 전부 다 맞지만 문제에서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미음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1번 볼 텐데요. 이 단원이 매체의 수용과 생산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우리가 수행평가라든지 혹은 서술형 문제에서 매체를 직접 평가하거나 혹은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서 어떠한 매체를 선택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을 할 것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신형 문제에서는 어렵게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고요. 여기 보면 광고를 생산할 때 활용하는 스토리보드에 대한 지식을 묻는다든지 혹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할 건데 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그리고 상황을 주고는 이 상황에 어떠한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 묻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상황과 목적 그리고 매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게 돼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매체 생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하는 것, 매체의 활용 방안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UCC 안 되고요. 블로그 안 되고요. 모바일 메신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내 마음을 진솔하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 UCC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가 가장 적절한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2단원 한번 같이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 3-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단원으로 넘어와서 내용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지문 잠시 두고 두 번째 지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지금 매체 언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매체 언어는 결국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은요. 바로 이 매체 언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는 점입니다. 바로 위에 단락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시 크게 개인적인 소통과 사회적인 소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개인적인 소통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의 문제에 대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 하면 이건 사회적인 소통의 측면이 더 강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매체 언어는 이것이 개인적인 의사소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누리소통망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SNS에서 친구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는 행동은 개인적인 의사소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방문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한번 공유되기 시작하면 익명의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익명의 다수에게 공유되어서 전파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목적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의사소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와 다르게 이 누리소통망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좋은 점도 되지만 나쁜 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네팔에서 발생한 이 지진과 관련해 내 생각을 전달하는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글은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이 SNS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죠. 그리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이 사회적 의사소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쓴 SNS의 글이 결국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원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나쁜 내용을 남겼다 하면 그 내용 역시도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언제든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두 번째 학습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체 언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강조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다든지 혹은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때이 댓글을 볼 사람들 고려하는 것들이 예시가 될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대중매체 역시 긍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게시판 등과 같은 매체의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특히 더 신중하고 적절한 매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누리 소통망에서 올린 댓글도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마당에 이렇게 사회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강한 매체는 얼마나 빠르게 전달돼서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더 유의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과 조금 관련을 지어서 대중매체가 형성하는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대중매체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요,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대중문화가 다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텔레비전, 영화, 툰, 인터넷 등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은 첫 번째, 삶의 활력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휴식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중문화는 빠른 전달 속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대중매체가 인문학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대중매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러한 대중문화, 다시 말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지식,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좀더 쉽게 획득을 할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인문학에 대한 뭐 학교 교육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단점들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중문화가 생산하는 것이, 대중문화가 다루는 것이 너무 상업적이고 질이 낮다 하는 점입니다.
대중매체는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극적인 것들을 사실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이 낮은 대중문화가 생산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속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속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전문적이면서도 조금 쉽고 또 자극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신데렐라류의 이야기. 사실 신데렐라류의 이야기는 딱히 교훈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신데렐라류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현되기 때문에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흥미를 느껴서 즐겨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백설공주와 같은 이야기도 이 통속적인 이야기에 포함이 될수 있겠죠. 뭐 연약한 여성이 있고 또 강한 남성이 이 여성을 구해주는 내용이라든지 주인공이 무조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 통속적인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속적인 내용이랑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중문화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서 내용을 생산한다 하는 점입니다. 대중문화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게왜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가?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대신에 대중문화가 반영하는 이 가치나 이데올로기 자체가 좀 부정적인 경우, 그 경우에는 대중문화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가 어떠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성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를 방송에서도 그대로 답습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고 그 경우에는 대중문화가 결국 부정적인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매체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해요. 앞에서 보았듯이 대중문화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서 상업성, 통속성, 이데올로기의 제약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우리가 반드시 의식하면서 대중문화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던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매체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이 심미적 가치 관련해서 심미적 가치란 무엇인지 묻는 문제, 그리고 여기 사례들에 활용된 표현 방법,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떠한 대상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감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학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고를 볼 때에도 이 광고를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바로 문학적인 것인가?
표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유나 상징, 풍자와 패러디 등을 찾아서 읽는 것이 바로 문학적인 것인 거죠. 특히 광고의 경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설득을 위해서는 인상 깊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미적인 가치에 또 치중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시들,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심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포스터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인 피노키오의 내용을 패러디를 하여서 심미적인 가치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광고의 경우에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활용하여서 언어 유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광고의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인상적인 문구를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라든지 혹은 학습 활동의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언어적인 표현들 외에도 우리 매체 언어와 관련하여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대사와 행동, 음악, 카메라의 움직임과 구도, 화면 편집과 같은 것들이 모두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혹은 웰컴 투 동막골, 모던 타임즈의 표현 방법과 중요한 거, 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와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보기에 사례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세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한번 보면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왜 인기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풍요로움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적절하겠죠. 본문 한번 보러 가보면요. 가장 관련이 있는 거, 나오가 되겠습니다. 나오에서는 대중문화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사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도시 속에서의 편안함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나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볼 텐데요. 윗글의 가, 심미적인 이해에 해당합니다. 심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보기 1을 해석하고 이것을 옳게 해석한 사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는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 A부터 하나씩 어떠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유민,
A에서 수류탄을 맞았다고 옥수수가 팝콘으로 튀겨지는 것이나 무시무시한 무기의 폭발을 목도하고도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는 설정은 사실성이 결여되어서 영화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미는 지금 영화가 사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감상하고 있는 것이지 심미적으로 뭔가 작품에 활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미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B. 은영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지에서는 스마트폰을 과장되게 표현하여서 부자 사이를 물리적으로 갈라놓고 문구에서는 역설 표현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빠져 현실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보여주는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터를 보면 핸드폰 가운데 크게 확대해서 넣고 또 연결될수록 단절된다 하는 역설적인 문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에 대한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 활용된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영은 적절하다. 마지막 정휴인데요. C에서는 누리꾼들의 사진이 네팔 참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문구가 진정성이 느껴져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두었군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을 활용하여서 네팔 사람들이 느낄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시 역시도 적절하다. 그러면 적절한 것, 정답, 은영과 정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단원에서는 매체 언어를 수용할 때 주체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평문을 활용하여서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제시된 글과 그 주장이 일치하는 비평문 찾거나 비평문 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 혹은 슈렉의 주제라든지 인물 등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19번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그 가와 나를 통해 나타난 문제의식과 이를 비평문으로 표현한 것 묻고 있는데요. 가에서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나온다 하는 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에서는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수없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을 보았을 때이 대중매체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람들이 무조건 1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를 고려해서 우리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글 가와 나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어떠한 사회의 우선 가치나 사람들의 선호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도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9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단원 문제
3단원 내용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